새로운 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곳을 옮겨간다든가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어디가 또 이렇게 가는 곳들이 있으시면 또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. 이제 어제 잡으로 어제 잡으로 코로나 580명이죠. 대한민국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졌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보셨을 때 과연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괜찮을까? 경제가.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. 매니저님, 앞전에 우리가 녹화를 할 적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 지금 우리 이렇게 나라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쉽게 가지 않는다고 내가, 그죠? 코로나도 쉽게 안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없는 분들, 없는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. 진짜 앞으로도 힘들어. 앞으로 한 2년, 3년? 진짜 힘들거든. 근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괜찮아. 부자들은 먹고 살만하지. 그렇잖아. 근데 없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들 것이요. 2021년도 내내 안 좋을까요? 힘들어. 힘들어. 확고하시네요. 힘들어. 2021년도 힘들어. 긍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네요. 매도리 힘들어야 하고 아니라 힘들어. 2021년 내내.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 또는 부동산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보셨을 때 주식,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갈까요? 엄청 관심들은 가졌지만 풀렸어? 묻고 싶어 내가. 풀린 게 없어. 부동산 집값만 겁나게 올라가고 없는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가. 그지? 그게 현실이죠. 없는 사람들 못 간다니까.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. 없는 사람들 힘들다니까. 어떻게 살아야 돼, 없는 사람들? 어떻게 살아야 돼? 묻고 싶어 내가. 초현실적 주의. 진짜 힘들어. 진짜 힘들어.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영상을 봤던 분들이나 보는 분들이 주식 해볼까? 부동산. 아우, 그런 거 하지 말어. 그걸 왜 해? 안 하시면.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거라도 진짜 이렇게 지키려면 주식 하지 마. 부동산도 하지 말고. 힘들으니까. 그럼 좀 2021년도에는 어떻게, 선생님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. 그래도 힘들다고 해서 죽겠다. 진짜 안 되네 한다고 해서 이럴 때 건 없어. 그잖아. 그죠? 그죠? 어떻게, 그래도 열심히든 일은 해야 되잖아.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든 해야지. 근데 그만큼 힘이 들 때문에 새로운 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곳을 옮겨간다든가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디가 또 이렇게 가는 곳들이 있으시면 또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. 방법이다라고 해주시면. 선생님이 전편 이제 9군편 코로나 관련해서 9군편을 한번 촬영하셨는데 거기서 진짜 명언을 한번 투척하셨잖아요. 뭔 말? 명언을 한번 딱 던지셨잖아요.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힘들어도 괜찮다. 일단 와봐라.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진 만큼 코로나가 힘들어진 만큼 물론 거리 두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. 이런 곳에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앞길을 찾는데 내가 그때 그거를 영상을 찍고 나서 어떤 걸 내가 느꼈냐면 정말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. 있었어. 근데 노력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힘들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솔직히 있었고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무료로 보는 분들도 진짜 해준 사람 있어.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내가 해준 거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있었어. 무지하게 있었거든.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씩 호됐지. 호됐지 내가. 아줌마 힘들어? 아줌마 힘 안 들잖아. 힘들다 그러면서 5만 원이 아까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. 근데 걸리지 나한테. 나 무당이거든. 거짓말하면 안 되지. 힘들다고 해서 결국 메리트는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일단 버티고 노력을 해야 된다. 버티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어떡할 것이요. 코로나로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. 버티는 건 한계가 있잖아. 그치? 열심히 해야지. 다 열심히 그럼.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어. 그럼 열심히 하고 있지 나. 무지하게 열심히 해. 진짜 허리 아파 골반 아파.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. 그러게. 알겠습니다.